네, 대물라라는 너무나 많은 우량 통신원들이 많네요. 금요일, 토요일, 일요일 또 열심히 활동해서 일요일 아침이면 빗발듯이 막 톡으로 정보가 날아옵니다. 저희 여기서 활동합니다. 서너 명이 있고 상하 좌우에 몇 명이 있고 저는 뭐 이렇게 잡았고 주변은 어떻습니다 라고 또 주변 조항을 더불어 이렇게 넣어주시는 분이 대다수가 거의 100% 다 그렇게 해주시네요. 그래서 있는지 막 고기 사진이 무지무지 많고 또 정보도 막 실시간으로 파악이 굉장히 빠릅니다. 그래서 실시간 정보를 듣고 또 가시는 분들은 좋은 호조항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확률이 높더라고요. 네, 뭐 꽝을 칠 수도 있겠죠. 잘 안 나올 때는. 근데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. 이분도 마찬가지로 전화 오셨길래 그 방향으로 곧장 가셔야 했거든요.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잡아주셨습니다. 1박을 하고 모임이 있어서 하루 이틀을 못하고 가시네요. 이 정도만 10여수 넘을 듯 합니다. 우리 김현.님 분이 위천에 한 포인트. 네, 그 많은 포인트 중에 또 붕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방문을 하면 안내를 하죠. 그냥 직선적으로 여기는 뭐 A포인트 여기는 B포인트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. 저도 영업이기도 하고 서로 또 그런 게 유지가 되어야지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게 더 믿음이 가겠죠. 하지만 대물나라를 방문하는 그 순간 모든 얘기 또 똑같이 다 오픈해서 설명은 100% 다 잘해드리죠. 네, 이곳은 군이 위천입니다. 네, 위천 마리수 조항 보시려면 이쪽으로 모두 안내하도록 합니다. 오늘은 9월 12일 화요일이죠.